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일주일의 첫 시작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제 자신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2021년 3주 강단 기도를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주의점을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앞장에 나오는 구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님들, 이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것들 또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들, 아 저분은 신앙이 좋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이 기준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건 생활 속에도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니까요. 산상수훈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된다. 동기에 순수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너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척하지만 않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척하지만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척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어젯밤까지 어떤 엉망진창인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척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척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지만 그게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난지도 이렇게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속과 겉이 다르지 제3자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그걸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길어지면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공생애 기간에도 그렇고 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해 주시는 게 야, 척하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기도할 때 척하지만 않으면 살 수 있다. 너가 포장하려고 해도 나는 그게 다 보여. 내 앞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 계속 포장하고 뭔가를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살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라. 그게 너희들을 위한 길이야. 너희들이 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권고도 아, 다 우리의 복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외식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그런 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아,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막 찔림이 되고 아플 때 있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게 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섭섭마귀 막 이런 말 많이 하죠. 날 몰라줘? 날 몰라줘. 그런데 누군가 날 막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그렇게 좋아할 것만이 아니 좋아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 땅에서 너무 칭찬 많이 듣고 다 인정받으면 천국 가서는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가 선행,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한 대형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자신은 이미 너무 많은 성도님들과 매스컴 등에서 인정받고 알려져서 천국 가서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농어촌교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던데 참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자신의 영혼에 적용을 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깊이 성찰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렇게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 진짜 큰 분 같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또 양떼들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진짜 잘 다스려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 참 심해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우리는요, 심지어 나는 남에게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어. 이것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아, 저분은 남에게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는 분이야. 이것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음들,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아 남이 좀 알아줬으면 남이 내가 아이고 오늘 새벽기도 왔는데 좀어 누가 좀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좀 와서 봐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순간 들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 새벽에 우리가 좀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19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사명, 신앙생활 등은 뒷전에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은 더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들,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분명한 겁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이 가면 신앙이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겁니다. 이 교회에 더 나오는 시간이 많고,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이 많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커지면 자꾸 걱정이 들고, 이쪽 게 자꾸 줄어들고, 이게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막 원리,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뭐 신앙생활 알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인생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수많은 의사나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 지난 주일날 예도 들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지로 이렇게 갈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 새벽에 이 단잠, 특히 청년들은 이 새벽잠, 정말 백만 불짜리 잠이죠.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 우선주의로 하는 온라인으로라도 접속해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감각, 영원한 것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땅에서의 은행 잔고에 비해서 천국의 창고에는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네,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이 땅에서의 은행 잔고도 막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뭐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코로나19 너무나 괴로워요. 괴롭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지금 힘들어지니까, 아, 예전에 내가 물질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뭐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았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직한 십일조와 또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도 정말로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정말 진실한 나의 신앙의 태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22에서 23절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에게 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게 하는 기능적 도구로서만의 눈이 아니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탐욕과 걱정이에요. 눈에 탐욕과 걱정이 가득하면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재물이 있는 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에만 정신을 뺏겨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점점 빈약해져요. 그러니까 저분 정도면 충분히 그냥 행복할 수 있지 않아?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자꾸 우리의 눈이 소유에만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게 원업이었어요. 화장실 하나 있는 그 내 공간만 그냥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어진다면 만족하겠다. 그런데 예전엔 그게 원업이었는데 그게 되고 나서도 또 이게 만족을 못하고 나만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점점 빈약해져서 정말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치관, 눈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소유냐, 존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과의 대조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목록 1순위의 강력한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막 자본주의가 막 팽창을 해가지고 막 너무 막 돈을 막 이렇게 현대에 누가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제일 대적이 될 수 있는 우상순위 1순위가 우상숭배 1순위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도 있고 하나님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셋째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혼합주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 저는 목회하면서 바울이요 이 목회자 후배에게 이렇게 권고한 거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성도님들도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저 같은 목회자에게 딱 돌직구를 날린 거죠. 바울이요 진짜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는 건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이게 돈에 중독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게 물질의 양을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든다든지 예전에는 진짜로 이렇게 마땅히 드렸었는데 요새는 이거 막 다른 생각이 든다든지 그리고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섬겼던 예배, 헌신, 봉사 등을 소홀히 한다면 이 경고등이 커진 거예요.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고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악들이 파생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아직 내가 그 믿음까지는 아니니까 물질까지는 좀 그렇고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익스큐즈를 구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퇴로를 다 차단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예전에는 마땅히 드려졌던 것들인데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옷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옷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정직한 거야. 그게 확실한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쉽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금 진짜 너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려울 때든지 괜찮을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회복되는 그 가능성도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막 물질이 풍요할 때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 이 선교사 할 때는 예전에 은행 다닐 때에 비해서 월급이 한 2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길을 선택했으면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비율적으로도 드렸던 것들도 이렇게 내가 어렵다는 거 그런 거에 이렇게 딱 되다 보면은 그게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봅시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은 없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의 죄에 너무나 쉽게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예방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구제죠. 그거는 우리를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안식일까지도 막 계속 일을 해서 그 일에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건강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 그리고 내가 모든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인이 바뀔까 봐 우리에게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구제 일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탐심의 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연말에 우리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인근 취약 계층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구제사역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를 통해서 돈이 막 다 신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야, 저 교회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분들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관리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특히 저처럼 무대 위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특히 권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제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선행과 경건 생활을 사람 의식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이 세상의 재물은 한계가 있고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임을 잊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건 없어요. 이 성경에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좀 부정직한 돈도 축적하면서 그건 없습니다. 그러한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좀 부대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따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게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전할 때도 주님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때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감사한 건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 무엇인지 특히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돌이키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생활화함으로 탐심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나는 재물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관리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탐심의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혼합주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 정말로 탐심이 아버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재물에 마음을 썼는지 아버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경건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은 없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은 아버지여 무엇인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최우선의 아버지 가치를 둘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로 사랑하게 하여주시고 아버지여 저를 위로부터 아버지 저를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여 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의 주님 아무리 아픈 때고 힘든 때라도 의사 앞에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며 수술을 받아야 그 받는 순간에는 아프지만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 관리를 승리해야 된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하든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로 감사하며 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같이 무대에 자주 서는 우리들 우리 사역자들 마음부터 주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런 깊은 영성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나는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지만 또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또 하나님보다 또 재물에 의지하고 그것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도 또 과부의 두랩돈 같이 귀한 정직한 허물을 드리고 또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축복 백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직장에 나가고 또 사업장에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관리부터 승리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나아갈 때에 착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기가 막힌 이런 사업의 건수들이 생기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그리고 우리 미션홈, 정말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기도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미션홈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서 또 신학기에 많은 청년들이 또 공간이 해결되고 신앙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매일 말씀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또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이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단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전 공동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369 기도, 성경, 필사, 통독, 정말 경건 생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체화가 되어서 정말로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또 우리 하나님 미션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 선생님들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신앙을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인데도 아버지요 정말로 또 그 일들을 아버지요 정말로 진행하려는 그러한 마음들, 믿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아버지 그 시간들이, 그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컴패션 그룹 이사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전인적인 그런 교육이 아버지여 저마다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영혼들을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마다 하나님 대학생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주님 학생들, 청소년들, 주님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저번 우리에게 영육간에 아버지 저번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대 주께서 하늘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대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기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들, 그리고 나의 관심과 그 물질들, 아버지여 정말 과거의 두레돈 같은 그러한 정직한 그러한 예물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가운데도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기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백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정말 기도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도할 때 주께서 아버지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압니다. 세기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그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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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욱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